제 카페에 오면은 약간 그 부정적으로 되게 안 좋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한테 가끔 충고를 하죠. 야, 너 공무원 수험생 아니냐. 공무원 수험생이면 적어도 공직자가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게 시빌 서번트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시발 서번트가 아니라 시빌 서번트. 시민을 위한 봉사자. 이런 뜻이 공무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 있죠?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되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박수 보낸 이유가, 사기업에 가면은 뭐 이미 회사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아시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요? 그 기업의 대표와 그 기업의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물건도 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 또한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라 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살기, 뭐, 봉사, 이런 정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게 행복, 아까 뭐 행복 이야기했지만은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 뭐, 뻥, 뻥 해서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이런 거 보면, 와, 멋있다고 하지만, 그 타고 있는 사람은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페라리 타고 있으면 그거 지능이 아니잖아. 저 부하 아빠 찬스 만나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그 속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왜? 껍데기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알이 안이 비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한번 정도는 렌트카에서 뭐 페라리 타보는 건 괜찮은데, 나 개인적으로 수행 보세요. 저도 개인, 제 경제력이면 페라리 타도 돼요. 예? 람보르기니, 왕, 왕. 저는 별로, 뭐 개인의,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별로 그런 게 전혀 부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지 못하면 가진 것에 대해서 항상 부러움이 있지만은, 막상 가져보면 그곳에는 파랑새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월세 생활 오래 했거든요. 월세 살다가 전세 나가고 집 사면 행복하다 하지만, 아파트, 뭐,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의리한, 뭐, 좋은 아파트 보면은 우아하지만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의 평수에 비례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진다면 그냥 필요한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뭐, 우리 살아가는 데 가장 행복의 그 기초 조건이 뭐죠?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그 다음에 뭐죠? 경제력. 그 경제력이라는 게 뭔데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보통 뭐, 앨런 머스크인지 마스크인지 그 새끼 보면은 뭐, 되게 부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돈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돈이라면은 우리보다 수명도 수천 배 길어야 됩니다. 예? 그돈다 쓰려면. 하지만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애플 만들어 놓고 위대한 거 만들었잖아. 본인은 죽어버렸잖아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삼성, 이거, 갤럭시.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이거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는 비록 애플과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기껏해서 100만 원 정도 돈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혜자가 됐잖아요. 정작 맞는 사람 죽어버렸고, 누가 더,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평수 크다고 절대 행복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닥에도 떨어져 봤고, 이렇게 일타강사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겪어보고 난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 필요한 조건이 건강하고, 그래서 공무원 되면 경제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메슬로우 욕구 위기론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 알겠어요? 의식주 해결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 욕구 만족되고, 사회적 욕구죠. 그 다음 추구하는 게 공무원 직업,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되고, 그리고 공무원 꿈이었다면 이제 그 자아실현 욕구가 다 만족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진짜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 사람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카페에 댓글 달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현직인데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별로 재미도 없고 이제 한 3, 4년 됐다는 글, 오늘 올라온 글이에요. 공개된 글인데, 선생님, 뭐 재미도 없고 좀 생활도 딱 무미건조하다고 했길래 제가 일상으로 탈출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뭐 여친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외로운 거죠. 예, 공직자 출퇴근 또 이제 뭐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속에서 본인이 행복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도리와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행복도 노력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그분부터 그냥 이렇게 했죠. 일단 휴가를 좀 내라. 그렇게 재미없는 생활만 우울해지니까 연가 내가지고 여행을 한번 떠나봐라. 떠날 때 혼자 가는 것도 괜찮고 친구랑 같이 일상에서 무조건 떠나라고 했어요. 영화를 실컷 보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해서 좀 떠나보라는 말씀도 드렸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자기 친구, 남친이든 여친이든 자기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동반자, 고양이도 괜찮죠. 개새끼도 괜찮고, 그개 때문에 엄청난 행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